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의 가치가 공개, 개방, 공유, 협력, 소통. 우리 331개 읍면동 각 마을이 가지고 있는 우리 건강 정보를 지도로 함께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건강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알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1년차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동안 1년 동안의 사업 성과를 한번 점검해보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1박 2일 동안 이런 행사를 하면서 서로 말 간의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교류도 하고 등등 그런 목적으로 이런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시범 마을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331개 전 마을이 건강한 새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고 마을을 호든 마을 주민들이 함께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슬로건을 걸고 여기 계시는 우리 건강위원장님 또 건강위원님 우리 건강마을지기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야 담당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고 또 우리 주민의 참여 속에서 40년 전에 그 새마을 정신을 현대적으로 다시 한번 되살려서 더욱 건강한 경상북도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성과를 평가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같이 이 서로 수고에 대한 격려를 하고 경험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지금부터 너무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자축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아주 즐겁게 내일 헤어질 때까지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생활 사업도 우리 주민 스스로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우리 행정의 재정적인 지원을 좀 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자조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고령화 비율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분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사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건강생활 사업을 이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우리 행정자치구에 정부 3.0 실천 과제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잘 좀 다듬어서 우리 경상북도만 건강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전 대한민국이 건강을 통해서 행복을 향유하는 그런 나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